4장은 제목이 국민경제라고 돼 있죠. 국민경제. 그러면 이제 크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경제학은 크게요, 이제 미시론, 거시론 이렇게 나눠지는데, 조금 전까지 봤던 그 시장 내에서의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작용, 상호작용하는지에 관한 이론들은 이제 미시이론인 반면, 지금부터 보는 국민경제 이해 파트는 거시이론입니다. 국가경제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GDP 개념이 나오고 뭐 인플레이션, 실업률 이런 이제 거창한 그런 개념들이 등장해요. 394페이지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민경제의 순환, 이거는 뭐 배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국가 국민경제의 순환의 모습, 그래서 주체가,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해외가 또 등장하죠. 네. 이들이 이제 그 국민경제를 이루고 있고, 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자체가 국민경제의 순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가계가 하는 일, 가계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소득을 얻는 그런 주체가 가계죠. 그리고 그 소득을 가지고 또 기업이 생산해낸 생산물을 수요합니다. 기업은 바로 생산 요소를 수요해서 이것을 결합함으로써 생산물을 만들어서 시장에다 공급하는 주체가 기업이다. 정부는 세금 같은 걸,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뭐 공공재 등을 생산을 해내는 주체가 정부고, 해외가 나오는데요. 국내 경제와 해외 경제는 서로 수출과 수입의 형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품을 해외 부분에다가 갖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우리나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수입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자, 밑에 국민경제 지표 나왔습니다. 국민경제 지표, 국민경제의 상황들을 숫자로 나타내면 그게 국민경제 지표다. 여기는 뭐 국내 총생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국민경제 지표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국내 총생산의 개념이에요. GDP. 네. 국내 총생산. 네. 그로스 도메스틱. 이거 영어를 세로로 써서 좀 그런데, 도메스틱, 그 다음에 프로덕트. 네. 그래서 도메스틱이라는 것이 뭐죠? 국내라는 뜻이지. 네. 국내에서 생산된 총량을 국내 총생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나라 GDP가 금년에는 얼마였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각 나라의 GDP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그 어떤 한 나라의 경제, 국민경제 전체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GDP가 올라갈수록 국가경제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내 총생산의 개념 정의를 정확히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기간, 네. 일정한 기간에 국내에서, 네.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을 GD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보통 대개 이제 1년 단위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뭐 2016년도의 GDP, 2017년도의 GDP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일정한 기간, 국내라고 했습니다. 국내의 반대말은 뭐죠? 국외지.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생산된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바깥에서 생산된 거는 아닙니다. 일본이나 미국, 중국에서 생산된 것은 우리나라의 GDP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GDP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들만 GDP가 들어간 거야. 따라서, 그런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 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여기 많죠. 외국인 출신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막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생산한 것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니까 다 됩니다. 즉 국내 얘기만 하면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우리나라에 보면 외국인 기업들도 있어요. 외국인 기업들이 한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럼 여기서 생산하는 것들 일단 GDP로 계산이 됩니다. 생산을 해서 물론 그 소득을 미국 기업이라고 하면 미국이 가져가겠죠. 근데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는 이제 여기에, 왜냐면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도 고용을 해가지고 막 월급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국인인 건 외국인인 간에 국내에서 생산된 것을 전부 GDP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이야. 최종이란 말의 뭐 반대어는 중간.
중간 생산물은 여기 계산해 놓지 않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이제 어떤 나라에 밀 이제 밀을 생산해냈어요. 네. 밀을 생산해서 이걸 이제 방앗간 같은 데서 밀가루로 만들었습니다. 밀가루로 만들어서 여기 빵을 만들었어. 밀가루 다음에 뭐 사이에 뭐 없을까요? 네, 빵 만들었습니다. 빵을 만들었는데 이걸 아주 뭐 케이크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셨어. 그러면 지금 공정이 네 단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처음에 밀을 생산해냈을 때 뭐 2,000원짜리 밀을 생산해냈다고 합시다. 2,000원.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가공을 하다 보니까 밀가루가 만들어졌어. 밀가루가 2,000원보다는 더 비싸게 팔릴 거예요. 그죠? 5,000원. 5,000원에 팔립니다. 네, 밀가루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었더니 10,000원짜리가 됐어. 케이크를 만들었더니 30,000원짜리가 됐더라. 이렇게 되면 요 밀이 기초가 돼가지고 쭉 해서 케이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나라에 혹시 이거밖에 생산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나라의 GDP는 얼마냐라고 하면 케이크 최종 생산물인 30,000원만 계산이 됩니다. 이걸 다 합해가지고 다 합하면 47,000원인데 47,000원이 GDP 아니에요. 왜냐하면 케이크 30,000원짜리 안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중간재예요. 중간재. 중간에 만들어진 제품, 중간재. 중간재는 이제 최종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쓰이는 거지요. 그래서 요게 중간재는 빠지고 케이크죠. 이 나라의 GDP는 30,0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생산물. GDP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최종 생산물을 그냥 최종 생산물만 다 더하면 GDP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이건 간단하게 이 하나의 상품만 생산해낸다고 가정한 건데 어떤 나라들은 여기 다른 상품들이 또 있겠죠.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생산품의 가치를 전부 더하면 GDP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395페이지 GDP의 측정 방법. 총 생산물의 가치에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를 빼는 것도 이제 계산 방법이 요거는 뭐라고요? 이건 최종 생산물이라고. 그런데요 다른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 총 생산물에서 중간 생산물을 빼면 이것도 역시 GDP가 됩니다. 총 생산물 뭐냐면 이게 다 총이야. 총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들 상품이 처음 되게 만들어졌죠. 총 생산물이 얼마예요? 저기서 아까 47,000원이었죠. 여기서 중간 생산물 말은 이거잖아. 중간 생산물은 얼마요? 17,000원이죠. 그래서 47,000원에서 17,000원을 빼봐. 그럼 얼마입니까? 30,000원 나오죠? 30,000원 똑같이. 네.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 가치 30,000원.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도 마찬가지 30,000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부가가치. 각 생산 단계의 부가가치의 합계다. 각 생산 단계의 부가가치의 합계로도 GDP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라는 것은 기존 물건에다가 어떤 새롭게 생긴 가치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애시당초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밀이 만들어졌으니까 밀이라는 하나의 상품의 부가가치는 2,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생긴 가치. 그러면 요 밀을 기초로 해가지고 밀가루를 만들었더니 5,000원짜리가 됐다는 얘기는 요게 2,000원짜리가 5,000원짜리로 변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부가가치가 얼마? 3,000원이 부과되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단계로 올 때 가치가 3,000원이 더 부과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5,000원이 더 부과가 됐죠. 가치가 부과된 거. 여기서 이렇게 오면 또 20,000원이 부과가 됐죠.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게 다 부가가치. 저거 합하면 얼마입니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합하면 네, 30,000원이 딱 나오죠. 또 다시. 그래서 이 GDP 계산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더라. 그 다음에요. 지금 GDP라는 것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가 간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GDP 많이 사용하는데 다만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 그죠? 어떤 한계가 있느냐.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정주부들이 뭐 집에서 맛있는 김치찌개를 하나 끓였다. 그러면 식구들이 그걸 먹고서 만족감을 느낀다. 이거죠. 그럼 여기에 뭔가 가치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가정에서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요. GDP 계산에 안 들어가죠.
분명히 생산된 거야. 가정주부가 만든 김치찌개도 분명히 생산된 거야. 국내에서 생산됐잖아요, 지금. 여기 조건에 다 맞아. 그런데 이거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해나 질병과 같은 사회적 비용. 이건 나쁜 거죠, 오히려. 나쁜, 가령 교통사고가 발생했어. 교통사고 발생하면 이 차를 카센터에 갖고 와가지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고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라는 것은 나쁜 것인데, 나쁜 것인데, 이것을 카센터에서 고칠 때, 고치는 비용은 GDP에 또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자동차, 네, 카센터가 하나의 기업이니까, 기업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차 고치는 거. 이런 사례도 있는데, 뭐, 용각산이라는 거 아세요? 용각산이라는 거 있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 그럼 이제 목이 아프신 분들, 나쁜 공기를 들이마셔서 목이 아프신 분들, 용각산이 하나의 약인데, 그러면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공기가 나빠진다는 건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각산이 많이 팔리게 되면 용각산 팔린 만큼 GDP가 늘어납니다. 그죠? 이상하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비자들의 여가생활이 반영되지 않는다. 여가생활. 이것도 분명히 시민들의 효용 가치가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계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경제활동. 눈에 보이지 않는. 예, 그래서 세금도 내지 않는 그런 지하경제 활동들이 분명히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안 들어간다. 분배 형평성 이런 것도 반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미국이 GDP가 높다고 해가지고 과연 잘 사는 나라냐. 국가 전체적으로는 부자인 나라인 것 같지만 빈부격차가 커지면 그죠? 가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거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는 거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못합니다. 이게 한계예요. 자, 그리고 국민총생산 개념이 있어. GNP라고도 나옵니다. GNP. 요 N자가 national이라는 것이어서 국민이에요. 국민총생산.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한국 땅이건 해외이건 간에 어디선가 생산해낸다. 가치를 생산해내면 그것은 GDP, GNP에 들어갑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GNP는 국적 개념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자 보세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생산해내는 것은 GDP에는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GDP 계산할 때는 빠집니다. 그래서 GNP와 GDP 개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오늘날 더 적절하냐 했을 때 GDP 개념이 더 적절하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국경을 넘어서 세계 경제가 통합되고 있죠. 그래서 이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이 생산해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에서 중요하다 해가지고 GDP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림이 거의 나오죠. 이렇게 벤다이어그램을 읽는데 네. GDP, GNP 있으면 이거 두 개 비교하는 문제는 잘 나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게 나오면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릿속에다가. 요게 이제 GDP, 국내야, 국내. 국내.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 근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데 국내인이 하는 거. 국내인. 그 다음에 외국인이 생산하는 거 있죠? 네. 여기 생산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요 부분은 국내인.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GNP는 전부 국민이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요 모양은 지금 국내인, 국내인. 국내인이 생산하는 것은 GNP. 그 다음에 GDP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 GDP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교차되는 부분은 뭐라고 하면 돼요? 국내인이, 즉 한국 사람이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건, 여기. 이거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고, 이거는 국내인이, 뭐야,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네, 396페이지 좀 보시면요. 396페이지. 위에 보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다. 국민소득은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면이 뭐냐, 3면이 생산면, 그죠? 분배면, 지출면, 이렇게 되는 거야. 생산해내고. 이 개념은 배웠습니다. 생산은 뭔지 아시고. 분배는요, 그 생산 과정에 투입된 생산 요소 제공에 따른 대가를 말하죠. 분배. 그리고 이제 분배받은 걸 가지고 소비하는 걸 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근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똑같다 이거야. 삼면은 등가, 등가. 네, 같은 값이다. 왜 그러냐면, 왜냐면 생산된 것들은 생산된 것들을 다 분배합니다. 생산을 1억 원씩 생산하면 그 1억 원은요, 생산 과정에 생산요소 투입한 사람들한테 다 주어요. 그럼 이걸 소득을 받을 사람들이 또 다 지출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소득 번 만큼 전부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3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한 100만 원은 저축하고 뭐 200만 원만 지출하고 그러죠, 사실은. 그래서 어찌 보면 3배 등가 원칙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축이라는 것도 먼 미래에 어차피 소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소비 시간을, 소비 시기를 잠깐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봐가지고 결국 이것도 지출로 계산해 버립니다. 3면 등가 독일하다. 자, 그리고 밑에 396페이지 아래 경제 성장 개념 나옵니다.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생산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게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GDP가 향상되면, GDP의 숫자가 커지면, 아, 그 나라는 경제가 성장됐구나.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 명목 GDP와 실질 GDP 개념이 나오죠. 명목 GDP. 자, 어떤 한 A라는 나라를 가정을 합시다. 여기에 이제 이 나라는 사과와 배 두 가지만 생산한다고 가정을 해요. 여기가 2015년이고, 아니 2015년, 그다음에 뭐 2017년이라고 합시다. 이제 이게 이제 기준년도로 되고, 기준 연도. 여기 이제 이게 당해 연도라고 하면, 자, 사과가 이 사과 한 개당 가격, 개당 가격이 있겠고, 네. 그리고 생산량이 있어. 그다음에 배도 한 개당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생산량이 있어. 자, 먼저 여기 이제 여기로 와야 됐다. 2015년. 자, 2015년에는 이 사과 개당 뭐 100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생산량은 100개야. 100원, 100개. 그리고 여기 이제 50원인데 200개가 생산돼요. 근데 여기 이제 가격이 상승해서 200원인데 여전히 100개만 생산해. 요것도 뭐 100원으로 이제 상승했는데 뭐 300개로 늘어났다고 합시다. 300개. 내가 이제 막 쓴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러면 일단 2017년도에 A국의 2017년에 명목 GDP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명목이라는 것은 그 나타난 그대로라는 뜻이야. 나타난 그대로 GDP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GDP는 이걸 그대로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200원, 대당 200원짜리가 100개가 생산됐으니까 200원 곱하기 100 하는 거죠. 100 더하기. 이게 여기 사과. 그 다음에 배는 어떻게 돼요? 100 곱하기 300 하면 되죠. 100 곱하기 300.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네. 2만원, 3만원, 에서 5만원. 5만원이 명목 GDP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15년에는 명목 GDP가 얼마였죠? 2015년에 그대로 곱하면, 그러면 만, 그 다음에 만 해가지고 2만원이네요. 2만원. 자, 한번 비교해봐요. 2015년에는 명목 GDP가 2만원이었다가 2017년에는 5만원이었어 자, 그럼 질문. 그럼 이 나라는 경제가 성장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단정할 수가 없어요. 과연 숫자상으로는 늘어난 것 같죠? 2만 원에서 5만 원이니까 GDP가 성장했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물가상승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2002년 사이에 물가가 이렇게 상승했잖아. 사과라는 게 변한 게 아니죠. 사과가 2015년, 17년, 2년 사이에 무슨 크게 달라졌겠어? 똑같은 사과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개당 물가가 이렇게 상승했어. 네. 이것도 지금 50원에서 100원은 물가 상승했죠. 그럼 요 명목 GDP 안에는요, 상승된 물가,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대 포장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목 GDP 상으로는 분명히 증가했어요. 근데 물가 상승분을 제하고
제하고 다시 계산해 봐야 됩니다. 즉 물가가 상승되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게 바로 2017년에 실질 GDP 개념이에요. 물가상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이거는 자 요게 200원이 아니라 요 기준년도 있죠. 지금 2015년하고 17년을 비교해야 되니까 요 이 15년의 가격을 그대로 써줘야죠. 그러니까 사과 한 개가 17년에도 1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100원이라고 가정하고 100원 곱하기 100개 이렇게 된 거죠. 더하기 그 다음 배는 100원을 곱하는 게 아니라 2015년도 기준년도의 가격 있죠. 50원 곱하기 뭐야 요거는 이제 개수는 17년도 거로 해야 돼요. 개수는 300 이러면 만원 15,000원 25,000원 25,000원 요게 실제로 실질이란 말 쓴 이유는 바로 이게 진짜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비교해야 돼요. 2만원이었다가 2017년에는 25,000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 정도 늘어났어요. 5,000원이 늘어났어. 이걸 계산하면 안 돼요. 여기에 실질 성장률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실질 GDP가 늘어났으면 경제가 성장한 거다. 이제. 제가 숫자를 아무렇게 쓰다 보니까 늘어났긴 했는데 어떤 경우는 어떻죠? 어떤 경우는 이게 저 숫자보다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작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그때는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퇴보한 거죠. 후퇴한 거지. 그래서 경제 성장률 거기 표 밑에 보면 경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 금년도 한국이 경제 성장률을 뭐 2% 달성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요 저렇게 실질 GDP를 계산했을 때 전년도 실질 GDP 분의 전년도 실질 GDP 분의 금년도 실질 GDP 마이너스 전년도 실질 GDP 이거 실질자가 있죠. 네. 그래서 금년도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네. 경제 성장률 자 요걸 가져 해요. 경제 성장률을 얼마라고 이때는 2만 원 분의 그죠? 2만 원 분의 얼마가 증가했냐니까 여기서 저걸 빼야지. 2만 5천 원에서 빼야죠. 5천 원. 그죠? 2만 원 분의 5천. 이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이 경우는 뭐죠? 20분의 5니까 네. 25%네. 자, 25% 증가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25%. 자, 72의 법칙이 나왔어요. 만약에 저 나라가 25% 매년 25%의 경제 성장률을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저 나라의 경제 규모가 딱 정확히 두 배가 되는 때는 몇 년이 흐른 뒤일까 이거죠. 경제 규모가 두 배로 성장하는 거는 72를 25로 나누면 됩니다. 72를 25로 나눠봐요. 그러면 뭐 한 3, 2점 얼마 나오겠죠? 그럼 2점 몇 년이 걸린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아, 자. 그러면 저 경제 성장률이 크면 클수록에. 저 72의 법칙에 따른 계산 결과는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빨리 성장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이 만약에 매년 10%로 성장한다고 할 때 현재 시점에서의 중국의 경제 규모가 장차 두 배로 커지는 해는 몇 년 뒤? 72 나누기 10을 하면 7.2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뭐 7년만 지나면 즉 2024년 정도가 되면 24년 되면 중국은 지금보다 두 배로 성장합니다. 근데 저기 뭐 아프리카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아프리카의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1%밖에 안 돼. 아주 느리게 발전해요. 그러면 72 나누기 1 그러면 72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지. 1인당 국민 총소득의 개념은 뭐겠어요? 그러면 국민 총소득을 GDP를 아니죠. 국민 총소득 GNP를 인구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는 그냥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경제 성장의 요인 그러면 노동 인적 자본도 중요하고 한국 사람들은요 인적 자본 즉 노동력이 좀 좋죠. 양질의 노동력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손 기술도 좋고 머리가 좋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자본도 필요하더라.
기계 장비나 건물과 같은 이런 생산 자본도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아무래도 경제가 발전하기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연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역시 유리한 지위에 있죠. 캐나다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뭐 산림 자원도 풍부하고 그죠? 어족 자원도 풍부하고 해가지고 자연 자원이 풍부하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나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보다. 우리나라는 뭐 지하 자원 광물도 얼마 없고 석유 같은 것도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기술, 그죠? 기술이 좋을수록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사회제도, 네. 경제가 우리나라가 특히 그 수많은 불필요한 규제들이 기업 활동이나 개인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들이 많아가지고 경제 성장에 애로사항이 된다라고 하지. 네, 사회제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도 필요하다. 정부 정책 따라서 정부 정책은 자본을 축적하는 데 지원해주고 뭐 인적 자본 구축하는 데도 지원하고 무역 장비도 제거하고 기술 발전 촉진은 뭐 이거 당연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일을 잘 해야지. 그래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 400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중요하네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업과 인플레이션. 자, 실업 나왔어요. 이 두 가지를 지금 한 항목에서 같이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은 서로 밀접하고 관련이 있어요. 뭐 충돌하기도 합니다. 실업률을 낮추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뭐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면 또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가장 중요한 그 해결,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정책이 바로 이거예요. 정부의 가장 큰 경제정책, 가장 관심이 높은 경제정책이 바로 실업, 실업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고, 그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문제인데,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큰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묶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실업이라는 것은 실업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를 얻지 못하는 게 실업이지요. 잘 아시죠? 실업. 그래서 실업은 개인적 차원에서도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우수한 자원이 놀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뭐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국민 경제에 그만큼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거죠. 실업자가 많게 되면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하고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실업률 계산. 실업률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실업률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체 인구가 있어요. 전체 인구 5천만 명이 넘죠. 전체 인구가 딱 있으면 전체 인구를 크게 15세 이상 인구와 15세 미만 인구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15세 미만이면 15세면 뭐 중학생 몇 학년 정도 되죠? 그러면 얘네들 어린아이들은 뭐 일을 할 능력이 없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야. 뭐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일률적으로 15세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5세 정도는 돼야 이제 생산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해서 생산 가능 인구, 네, 또는 노동 가능 인구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세 이상 정도 되면. 그런데요, 15세 이상 하더라도 그중에 이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경제 활동에 참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사와 능력이 전부 없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 자, 보면 그래서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눠집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일할 의사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게 뭐죠? 나 일하고 싶다 이거야. 일자리만 줘. 그럼 내가 일할 수 있어. 네. 근데 일자리 줘도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죠. 능력이 없는 사람. 신체가 아주 불편한, 뭐 신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 그래서 능력이 부족한 분. 아주 노쇠한 분들 있죠. 노쇠한 분들. 100세 이상은 노쇠한 분들. 뭐 의욕은 넘칠지 모르지만 이제 능력이 없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비경제활동인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누가 있다고요? 지금 보듯이
그러니까 병자, 병자, 그 다음에 노쇠자, 노약자, 그 다음에 가정주부 같은 경우는요, 가정주부, 그러니까 전업주부 말하죠. 전업주부들은 일할 의사는 있어. 그렇지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할 상황이 못 되니까. 그리고 학생들 있지. 얘네는 뭐 능력도 아직 안 되고 의사도 없을 수도 있죠. 군인 같은 경우 뭐 일하고 싶어도 지금 군을 제대해야 일하지. 할 수가 없죠 지금.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구직 단념자라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죠. 지금 뭐 취직을 하려고 수백 번 응시원서를 회사에 내더라도 그냥 번번이 탈락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제 비관적으로 바뀌어.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일자리를 찾지 않겠다. 난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이대로 평생을 놀고 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더 이상 일자리 찾는 행위를 중단하는 거예요. 뭐 다니던 학원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구직 단념자라고 합니다. 구직 단념자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일단 비경제활동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래서 취업을 한 사람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이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구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실업률이라는 것은, 실업률, 우리가 실업률을 계산할 때, 자, 경제활동 인구 있죠. 요거 경제활동 인구 중에, 인구 중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거기다 100을 곱해가지고 퍼센트로 나타나죠. 경제활동 인구예요. 부모가 저 생산가능 인구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뭐죠? 경제활동 인구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없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실업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실업률 계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취업률은 뭐라고 하면 돼요? 취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취업자가 되는 거예요. 취업자 또는 1 마이너스 실업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우리 통계청에서 밝히고 있는, 매달 조사해서 발표하는 실업률 계산 방법이 건데 문제점이 있어. 실제로 뭐야, 금년도 이번 달에 뭐 7월 달에 실업률이 8%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요 8%에는요, 8%는 구직 단념자가 없잖아요. 지금 구직 단념자는 여기에 속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도 실업자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실제로 이제 사지가 멀쩡한 사람인데 지금 단지 마음속으로 구직을 단념했다고 해서 실업률에서 제외하면 좀 불합리하다. 이 사람도 놀고 있는 사람인데, 그지? 이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구직 단념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취업자를 계산할 때, 취업자를 할 때 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사람도 취업자로 계산합니다. 거기 써 있죠. 일주 기준, 아, 일주에 1시간 이상 일한 자. 그 다음에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 가족 종사자나 일시 휴직자, 이런 사람들도 일단 취업자로 간주를 해버려요. 네. 이 사람들을 이른바 불완전 취업자라고 합니다. 불완전 취업자. 완전치가 않아. 그래서 불완전 취업자도 이 8% 이 취업자에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들도, 네, 그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네, 이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불완전 취업자의 문제 있고, 그 다음에 구직 단념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네, 고용률이라는 개념이 있어. 네, 고용률. 고용률의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요 15세 이상 인구, 즉 누구죠? 바로 노동 가능 인구 있죠. 생산 가능 인구분의 네, 취업자 이렇게 하면, 취업자 이렇게 하면 고용률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죠. 이 안에는 요 사람들도 들어가잖아요. 이 문제는 해결은 아니겠지만, 불완전 취업자는 해결은 안 됐지만, 일단 구직 단념자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률을 계산해 보면 요거보다 약간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직 단념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 얘기까지 한 겁니다. 맨 아래 나오죠, 고용률. 그래서 최근에는 네, 실업률과
것도 취업률과 고용률을 같이 발표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업의 원인과 대책이라고 나옵니다. 실업자의 종류도 많다 이거야. 크게 보면 비자발적 실업과 네, 자발적 실업으로 나눠집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 내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뜻하지 않게 네, 실업 일자리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비자발적 실업이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 원해서 하는 실업도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 여러분 중에 만일 직장에 다니시다가 지나다니다가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공무원이 뭐 더 좋은 직장이다 생각하셔가지고 예,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그럼 이 경우는 자발적 실업이에요. 다른 말로 마찰적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 이런 것이 자발적이에요. 자 위로 올라가면 비자발적 실업은 이제 그게 또 다시 경기적 실업.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경기적 실업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어. 그래서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기적 실업의 경우 국가가 할 일은 바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절적 실업이라고 있어요. 어떤 직업들은 계절에 따라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뭐 수영 강습자 그렇죠? 여름철에 수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제 겨울이 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농부들 시골에 있는 농부들은 이제 농사철이 끝나면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 그럼 실업상태에 놓이죠 일시적으로. 그래서 국가는 이때 뭐 공공사업 한다든지 부업을 알선한 행위를 하면 되고요. 구조적 실업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구조 사회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미처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구조적 실업에 놓이게 됩니다. 사회 구조가 막 사회가 변동되는 거야. 그래서 탄광 노동자들이 지금은 연탄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탄광 노동자들이 탄광이 폐쇄가 되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 다음에 과거의 그 전통 사회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이제 막 현대 그 정보화 사회, 지식 정보화 사회로 바뀌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뭐 취직을 하려고 해도 뭐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죠. 네.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이 없어가지고 취직이 안 된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구조적 실업이 되는 겁니다. 국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직업 훈련 같은 거, 기술 교육을 시키면 되고요. 자, 401페이지. 보시면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이제 주제가 바뀌었죠.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이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물가란 개념이 먼저 나오네요. 물가는 여러 상품의 가격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표현한 것이 물가입니다. 이 상품 하나하나를 말할 때는 가격이라고 표현하잖아. 가격. 그럼 우리나라에는 수천만 가지의 상품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는 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 수많은 상품들을 전부 물가를 계산할 수는 없죠. 그래서요. 현재 우리나라는 500개 정도의 그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상품들을 뽑아가지고 그런 것들만 평균 냅니다. 가중평균 내가지고 매달 물가지수를 발표해요.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뭐 생산자 물가지수. 거기 GDP 디플레이터라고 나오죠. GDP 디플레이터. 말이 좀 어려운데 GDP 디플레이터 이게 바로 물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러면 네, GDP라는 표현 쓴 거는 국민경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 이게 실질 GDP 그 다음에 명목 GDP 아까 했던 곱하기 100 이렇게 따집니다. 실제 GDP분의 명목 GDP 있죠? 요걸 계산하면 물가 수준이 왜 이렇게 계산할까요? 아까 어떻게 배웠죠? 명목 GDP는 그 당해 연도의 물가와 생산량을 곱한 것이고 실제 GDP는 기준 연도의 물가와 생산량을 곱해야 돼요.
아까 전 시간에 우리 배운 사례 기억나나요? 막 계산까지 했죠. 네, 아직 안 지워졌네. 저 2만 그래서 이 실질 GDP가 2만 5천 원인데 명목 GDP가 5만 원이었잖아요. 2011년도에 2017년도에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두 배죠. 두 배나 되지. 그래서 200%. 이 말은요 기준 연도 2015년에 물가를 100으로 놨을 때 2015년도에 물가를 100으로 놨을 때 2017년도 있죠. 17년도에 물가는 200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 그러니까 두 배. 물가가 두 배로 올랐다. 자, 402페이지에 보세요. 인플레이션의 이제 그 종류가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의 종류. 그러니까 물가 상승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몇 가지 한 몇 가지 있죠. 그중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정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요가 견인한다. 수요가 잡아당긴다 해 가지고 견인이라는 것은 잡아당긴다는 뜻이죠. 견인. 수요가 이끄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는 X축이 GDP가 되고 여기가 물가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균형 물가가 물가 수준이 여기였죠. 물가 수준이 여기였어요. 근데 이제 수요 곡선이 자 여기서는요 이 인플레이션 실험 얘기할 때는 총 수요 곡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총 수요 총 공급 지금 국민 경제 전체를 보는 거니까 총자가 들어가요. 이렇게 한 나라의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를 전부 합한 거 이거 총수요입니다. 총수요 곡선이래요. 그러면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증가하면 오른쪽으로 아까 우리 배웠던 원리가 똑같아요. 이렇게 증가하면 왜냐하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 만들어지죠. 그럼 여기 P1으로 물가가 오르고 GDP는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처음에 여기 균형점이었는데 GDP는 뭐라고 했어요? 경제가 성장하는 거라고요. 네. 총수요가 늘면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물가도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수요가 이끈다 해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근데 총수요 개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하는데 일단 먼저 쓰면 이 국민경제의 수요라는 것은 소비지출 플러스 투자지출 그 다음에 정부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입니다. 네 가지예요. 사람들이 소비자가 지갑을 열어서 돈을 많이 쓰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요.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활동을 활발히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정부가 예산을 확정해서 예산 사업을 하면 그렇습니다. 수출이 잘 되면 순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에요. 수출 마이너스 수입하면 그 순수출인데 순수출이 늘수록 총수요곡선 오른쪽으로 가. 보세요. 이런 것들이 는다는 얘기는 GDP가 상승한다.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렇게 돼요.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물가도 상승합니다. 이걸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물가가 비록 상승했지만 물가 상승률이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GDP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점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비용 인상. 요거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공급 곡선이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다겠죠? 우리 배웠잖아요. 공급 곡선 이쪽으로 가는 거는 뭐 생산비가 하락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생산비가 하락한다. 네, 기술 수준이 뭐 퇴보? 퇴보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이제 비용이 상승하는 건데 하락이라고 했나요? 자, 비용이 상승하는 겁니다. 어떤 상품에 비용이 상승하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요. 이건 지금 국민경제 전체를 놓고 보는 거니까 가령 뭐 석유 같은 것이 석유 가격이 올라갔다. 저 중동 지역에 산유국들이 가격 담합을 해가지고 석유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상품 중에 석유가 원재료로 들어가지 않는 상품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모든 상품에
생산비가 증가해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잘 하지 못해요. 생산활동이 위축됩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간다 이거지. GDP 어때요? GDP 감소했죠. 그리고 물가도 올라갔죠. 네.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똑같아요. 근데 물가 올라가는 것은 요 생산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해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요 문제는 GDP도 감소한다는 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거하고 다르죠. GDP 경제가 위축됩니다. 경제가 위축되면서 물가도 상승했어. 원래는 저렇게 가만히 우리 생각해보면 GDP가 상승하면 물가도 상승하고 GDP가 줄어들면 물가도 하락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원칙일 것 같아. 근데 이상하죠. 이거는 GDP가 감소했는데 물가가 상승해버렸네. 바로 공급선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공급 측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가 1980년대 이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80년대, 70년대쯤에 세계 석유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석유파동.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지금은 경제 위기가 일상화되어 있죠. 그래서 GDP, 경기가 침체인데 이상하게 물가가 올라가. 근데 사실은, 일단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1980년대 이후에, 그래서 이걸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최근에 나타난 이런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뭐라고?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히려 상승해요. 아까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요 더 심각한데 GDP 안 올라가죠. 근데 물가도 또 떨어져. 이거 디플레이션이에요. 완전히 그 경우는 디플레이션.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는 아예 물가를 상승시키는 정책을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정부가 물가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지난번에 한 얘기 같은데요.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야 이제 국가가 국민 경제가 발전합니다.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하는 거야. 투자 활동을 할 그런 유인책이 돼요. 물가가 상승해야 이윤이 늘어날 가능성을 보고 투자 활동을 하지. 그건 디플레이션이에요. 현재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현재는 심각한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영향, 경제가 성장. 자,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네, 좀 쉬었다.